눈 핑크로 했네. 핑크핑크한데? 핑크 아닌데요. 그러면? 버건디? 백업에 대신 좀. 비가 내리고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뿌염면서 좀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마치 저희 숨 그 자켓 찍었을 때 그 안 그 연기처럼 좋은데. 그래서 풍선은 뻥. 그래서 저희 무대도 뻥 터지죠. 이제 노예요. 룰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떠. 이렇게 해가지고 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 뭐야 이거는? 제발. I love you. 하트잖아요, 하트. 아, 약간 빨리. 같은 경우에는 패딩 두 겹을 입고요. 이거는 한 겹만 입었던 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식스 패딩이니까. 그치? 오 마이 갓. 상현이 형이 7월달에 맡았는데 원래는 약간 여름여름한 천 있어가지고 그걸 날리면서 여름 바람을 표현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땠을까 해가지고 해봤는데 별로 여름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셀러펜을 붙여가지고 물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빛으로 효과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색깔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보라색. 가운데 있는 거? 더 진했을 때 좋았는데 지금 많이 빠졌어. 맞아. 어제까지 더 진했는데. 야, 한 입만. 야, 나도 한 입만.
뭐야 얘? 안녕? 형 뭐야? 얘 너무 귀엽다 얘. 내 눈이 숨이 마음이 너무 원해. 야. 도비야. 오케이. 나 손으로. 왜 왔어? 안 입어? 그럼 내가 입을게. 아우 따뜻해. 아우 더비 친구들, 난 유야. 야, 형, 경찰, 경찰. 수고 많다. 다음에 보자. 수고가 많구나.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케빈입니다. 네, 저희가 그 수영장 안에 있는 비니집 세트에서 촬영을 마치고 철수를 하시는데 조명 혹시 필요하시나요? 여쭤봤더니 필요 없으시대요. 어차피 버릴 거라서 케빈한테 주셨습니다. 제 숙소에다가 사람들 방에다. 뭐야 대박!
done! 선우야, 어때 기분이? 너도 여기서 뛰어야 되잖아. 떨어지지 않아. 엄청 뭔가 오래 떨어지고 내가 벌써 물 속에 들어간 기분이야. 못 떨어지지 않아. 형 물 딱 들어서 어떡해요? 못 나오잖아. 어, 그냥 막 움직이는데 계속 똑같은 자리인 거야 느낌이. 근데 올라왔어. 그 순간이 제일 무서워. 진짜 엄청 무서워. 진짜. 위에 올라가잖아. 위에 올라가는 거 안 무서운데. 떨어질 생각을 하니까 엄청. 근데 너 저기서 떨어진다. 아, 나 몸이 떨려서 못할 것 같아. 와, 아, 나 진짜 괜히 한다 했다. 자, 굴러. 넌 할 수 있어. 파이팅. 이거. 장난이 아니라 배터리 New battery, I need a new battery. 어, 그치 그치, 형도 그런 거 좋아. 좀 더 왔다 갔다 하면 뛰어도 좋아. 아주 재밌었어. 그리고 다이빙 안에서 저거 제가 에너지 있게 화이트 넘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데뷔 거의 1주년인데 이렇게 저희 데뷔 전부터 같이 했던 감독님과 같은 팀과 이렇게 같이 찍게 되어가지고 정말 감미가 새로웠고 영광이고요. 지금까지 더보이제리였습니다. 안녕. 우, 드디어 한정판 앨범을 제 손 안에 들고 있습니다. Oh my goodness. Wow, awful. Do you mean? 아하하.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 이제 뭐지? 왕관이 약간 광나는데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 말로만 이제 주고받다가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나이스. 와. 누가 그랬대? 더보이즈 케빈. 어. 그리고 제가 스티커를 또 제가 디자인했고 Off Air The Boys 제가 만든 캐릭터. Oh my gosh, 너무 설레요 지금. 아, 누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우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Art Director Kevin The Boys 너무 이쁘네요. 뿌듯합니다. 와, 정말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빨리 뭐지? 팬분들도 빨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예쁘게 봐주시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케빈이었습니다. Off air! Woo! Yeah! 더보이즈 선우입니다. 네, 지금 여기는 AA 시상식 지금 대기실 현장에 있는데 하루 전에 이렇게 기분 좋은 시상식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내일은 쇼케이스죠. 맞습니다. 아, 그러네. 저희가 정말 준비 많이 했으니까 쇼케이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파이팅! 무대가 너무 떨리지만 잘하고 올게요. 파이팅! 사실 이 똑같은 경기장에서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무대 선 게 K-POP 스타 1라운드 오디션이었어요. 근데 2년 조금 넘어서 이제 시상식을 같은 자리에서 참여하게 된다는 게 너무나도 영광이고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 문영서가 혼자서 무대를 섰다면 이제 오늘은 12명 멤버들과 함께 하는 무대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대가 큽니다. 지금 너무 긴장이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예요, 많이 응원해 주고요. 화이팅! 이 되는 포즈도 좋습니다. 네, 앉으십니다. 여러분들께 시선을 주십시오. 살짝 바꿔주십시오. 네, 조금씩 조금씩 퍼즐의 변화를 조각해서 함께 해주시면 양쪽에 계신 기자님들께서 촬영하시면 좋습니다. 주시면 편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패션을 데뷔했습니다. 2018년 데뷔 후에 1년 데뷔해서 공개가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야, 노예 여름을 보자네 만들어야 돼. 기억 품질된 거 아니야? 와! 노예 안무가 뭐였지? 노예 안무 기억나요? 오늘 첫방 노웨어를 처음으로 이제 선보일 텐데 판타스틱합니다. 저희 노웨어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항상 활동 열심히 할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더위분들도 활동 기간 동안 아프지 않고 감 걸리지 말고 파이팅 있고 힘차게 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분들께 특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마에서 랩 1분 30초짜리 랩을 콜라보를 섭니다, 무대를. 그래서 아직 아마 하려면 10일이 넘게 남았는데 바로 그 소식 듣자마자 바로 가사를 써서 기대해 주십시오. 너무 떨려! 이제 컴백하고 나서 인기가요 이제 첫 번째 방송을 끝냈는데 역시나 인기가요 제작진분들이 누군가 잘 예쁘게 봐주셔서 저희가 또 잘 찍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시 저희 더보이즈가 마마에 왔어요. 마마에 오니까 되게 뭔가 또 설레고 또 긴장도 되네요. 아세 요 LED가 열리면서 제가 이렇게 딱 긴장해요. 옆에서 이렇게 DJ분들 계시고 빵 하면서 막 댄스분들이 이렇게 막 나가요. 가수랑 더보이즈의 메인 래퍼의 면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다 들고 있는 거 입 모양도 지금 녹화되고 있다 용. 하나 마 마 마이 걸너 하나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이거 뭐냐? 마 마이 걸너 하나로 두 번째 하나 둘 셋 마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더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마마에 왔습니다. 와우! 한 손으로 박수 치기! 예!
캐나다에서 마마 시상식을 엄청 잘 챙겨봤던 무대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CL 선배님. 그 아시죠? 그 계단 내려오면서 깃발 흔들고. 알죠, 알죠. 레전드 영상. 존경합니다. 멋있어. My heart. 너무 멋있었어요. 큐가 이번에 장난 아닙니다. 지금은 안 떨리는데 아마 좀 이따 엄청 떨 거예요. 저도 모르게. 큐가 센터하는 파트에서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좀 이따가 또 봐요. 오늘의 패션, 오늘의 패션은 뭘까요? 바로 해리포터입니다. 해리포터. 네, 오늘의 컨셉. 역시 꿈도 먹고, 꿈 먹고. 예! 알겠습니다. 네, 올게요. 저희 무대입니다. Coming soon. MAMA 마마. 화이팅. 화이팅. 오랜만에 학교를 가는데 굉장히 설레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교복 입었습니다. 자, 둘, 셋! 웨스트 보이스 안녕하세요! 더보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모비스 스위치 화이팅! 강당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런투유로 또 학교 스쿨 어택을 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스쿨에 이렇게 몰래 찾아와가지고 깜짝 놀라킬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식과 이렇게 피자 100판 그리고 또 뭐냐 급식을 직접 나눠주고 대박 학생들이 꼭 좋아해줬으면 좋겠어요. 비밀입니다. 뭐요? 베놈. 제가 원래 스파이더맨 좋아했는데 베놈도 좋아졌어요. 베놈. 와우. 네. What is it?
뭐지? 처음에는 규정 선생님께서 5분 동안 연설을 하시고 나가시면 저희 안전히 탁 학생들이 이게 뭘까? 하면 갑자기 커튼이 탁 쳐주면서 빰빰빰빰빰빰빰빰 대기 중인데 학생들이 아마 좀 있으면 점심시간이라 밥을 먹고 여기로 들어오시겠죠? 한 방에 내려가 있고 저희는 준비하고 나서 11시 아니야? 노요 삼형씨를 레이크에 기억해보겠습니다. 오, 또 그런 게 터지지 마세요.
롱패딩을 입으려면 패 패기가 있어야 돼요. 오, 딩. 딩딩딩딩. 삼행시를 잘하려면은 행 행동으로 보여줘요. 시 띠자. 이제 못하겠어. 정도 365 365. 백두산 호랑이. 길어? 그래. 어? 백. 백. 100년 동안 두. 두부를 먹어도 산. 산소가 부족하지 않아. 호. 호랑이 때문에. 호랑이이기 때문에. 랑. 랑랑랑. 이. 어, 안 끊었어? 괜찮았어, 괜찮았어. 난 괜찮아. 랑만 잘한 거야. 이 아파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국형의 한글 공부였고요. 자, 선동 그럼 갑시다. 귀. 그럼 바로 하세요. 안 알려드릴 거예요. 귀. 아니, 뭔지나. 아, 하세요, 하세요. 네? YH님이 실망하십니다. 빨리 하세요. 귀. 단어를 이을 수 없는데? 귀. 귀를 뚫었어요. 어? 걸. 걸리적거릴 줄 알았는데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이. 이렇게 봐. 나 그래서 놀랐어. 대박. 이런 우연이.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대신에 모여 가보겠습니다. 답인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 2018년도 성탄절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끄럽다고! 시작! 올드스쿨! 올드스쿨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역시 이 대선배님들을 커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진짜 잘해. 흥이 너무 보여. 딱 눈을 띄기 위해서 특별한 저 표현. 제가 또 주제스처 아닙니다. 주제스처. 아, 네가 뭔데? 아, 아프다, 그치? 아, 나를 찾고 있는 검은 구름 앞에 낱낱이 일러 반짝. 너무 잘해.
지나가실게요. 저희쯤은 2018년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 오케이. Their voices soft as the night. 태양의 얼굴. 22살. I don't know about you. I'm feeling 22살 이제 오케이. 저런 날 찾고 있는 거꾸로 맘패 나나 지금 일로 바짝 안돼 You don't know about me. 항상 어떤 모델에서는 계속 떨리고 긴장이 많이 되는데 멤버들끼리 연습 많이 했고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좀 멋진 무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무대 멋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2019년 화이팅! 더 빠르고 더 많이 성장한 뉴를 보여드리는 게 어느 방면에서도 그에는 신인상을 탔지만 내년은 또 다른 특별한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더보이즈 12명 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분들 그 더비분들 다 모두 다치지 않고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는 게 제 목표이자 꿈이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저희가 더 열심히 더비분들을 자주 찾아뵙는 게 저희 목표고 또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이제 음악방송 1위 아니면 이제 내년 2019년도에 있는 연말에 있는 시상식까지 참여하는 게 저의 목표이자 바람입니다. 20살에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어떤 스토리를 펼 수 있지 정말 기대됩니다. 응원할 수 있어. 성공하자. 화이팅! 정말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 제가 성인이 되기 5시간 전입니다. 자, 10대 마지막 폭발. 마지막 식사. 형, 저 김치 좀 넣어줄 수 있을까? 호텔 터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넣고 여기 되겠습니다. 큰일 났다. 성인되기까지 성인되기까지 6시간 남았어요. 더보이즈가 왜 짱인지를 보여주는 해였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키움이 많이 또 정말 제 떡볶이를 사주고 정말 아 그랬구나. 떡볶이는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라서 사준 거고. 형 이렇게 말했으면 어떡해. 맞아 이 사주 너무 솔직해요. 팩트. 건강을 잃으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잃습니다. 열로 전화주세요. 당장 전화주세요. 갑자기 강구. 2019년은 어떤 해였으면 좋겠냐면 건강해. 네. 모두 다 건강해가 되세요. 건강해 더비. 건강해. 저도 모르게 피방이 나오는 거라. 형이 진짜 웃길 때 웃으면 그래. 아 눈이 피망 또 입도 똑같았어. 맞아. 피망 사건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순간에 가나였다가 피망으로 변했더라고요. 이제 가나보다 피망을 더 덕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피망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너무 똑같아서 아 어떡하지 이제 제가 웃을 때마다 피망이 떠오를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과연 또 어떤 피망짤이 나중에 나올지. 반 자른 피망. 저의 목표는 일단 지금 중국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 성조를 되게 일단 잘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국어 발음도 되게 잘하고 싶고 멋있는 학년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파이팅! 이제
새해가 밝았네요. 와, 막내가 손가락입니다. 뭔가 시원섭섭하네요. 우리 형 몇 달? 뽀지가 이렇게 20대 그룹이 몇 달? 우리 반장 몇 달? 몇 달? 이제 2019년이네. 2019년에는 정말 이제 더보이즈 더 멋있게 성장하고 달릴 수 있도록 제가 팀의 반장으로서 이끌겠습니다. Let's get it!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더 성장하는 저희 더보이즈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예!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드디어 20살이라니! 해피 데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에릭의 20살! 이모한테 연락 왔어요? 형님! 이모한테 연락 저는 어떻게 하면 진짜 존경해요. 진짜로. 절대.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꾸준히 기대해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춥고 늦게 시작했는데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응원법이 있었어요. 파! 파! 이! 제! 더보이즈스타!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웨어 인기가 진짜 막방입니다. 끝나요. 오늘 음악 방송하고 팬사인회 하면 진짜 노웨어 활동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팬콘 연습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 거기 솔직히 크리스마스 내가 웃겼지. 이것은 하타입니다. 제가 요즘 항상 들고 다니는 이유는 비선배님이 좋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받았던 멜로는 되게 생각이 깊게 남았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냥 이번 활동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식분도 뭔가 새로운 쇼가 생긴 것 같아요. 첫방 아니고 쇼케이스 했던 게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2019년이 되고 이제 막방까지 왔다는 게 정말 실감이 안 나지만 어디 안 가시고 저희 더보이즈 기다려주시면 빨리
조만간 돌아오고 있습니다. I hope that you guys also enjoyed them. We are going to now prepare for our fan concert, which we're very excited for, and we're working very hard for you guys. So hopefully you guys will be able to see it. 정말 준비 많이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를 빨리 돌아와야죠. 네. 활동 동안 많은 응원해주시고 정말 힘을 주신 더비분들 사랑합니다. 저희 이제 팬사인회 있는데 팬사인회 준비를 하러 가야 돼서 그럼 이만. 지금까지 케빈과 주연이었습니다.